안녕하세요. 원전합격 재건제빵 저자 김창석 우리 훈련생들과 더불어 과일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일 케이크는요, 파운드 케이크 반죽에다가 과일을 집어넣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저번에 이제 마데라 컵케이크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데라 컵케이크도 마찬가지로 파운드 반죽에다가 포도주와 건포도를 집어넣어서 마데라 케이크가 되는 거고요. 컵에다 담았기 때문에 컵케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쿠키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들었냐면 마들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파운드 반죽을 조개 모양의 소형 트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반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파운드 반죽, 레이어 반죽, 그 다음에 이제 머핀 반죽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고요. 당연히 이건 동일한 반죽인 반죽형 반죽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은 동이 같으나 대합 비율과 성형, 틀, 이런 틀에 의해서 제품이 좀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과일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이 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별리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시험장에서는 별리법이다라고 이제 제시가 되기 때문에 별리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이제 뭐 학자들이 이제 제과제빵에도 학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회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또 복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림법과 머랭법이 혼용된 복합법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달걀의 흰자 노른자를 나누어서 각각 반죽을 만들기 때문에 별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험장에 별리법이라고 하시는 교수님 학자님께서 들어가셨는지 별리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별리법이다. 저는 그냥 책대로 가르치 교본대로 가르치는 훈련 교감사. 제책 많이 부탁드려요. 완전합격 제가 됐다. 제 수업에는 중간중간에 PPL이 있습니다. 다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영상 올리는데 그 정도 들어주셔야죠. 방금 나왔었는데. 자, 과일 케이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번잡스러울 뿐 어렵지 않아요. 번잡스러운 거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번잡스러운 거야. 자, 재료가 장장 13개. 적지 않은 양들. 그 다음에 반죽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돼? 천천히 사전 작업을 할 게 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좀 뭐랄까, 두서 있게, 계획성 있게, 혹은 뭐,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이런 단어들이 필요해요. 아셨죠?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은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갔는데, 아닙니다. 혼자 집에서 요리할 때는 괜찮아요. 우리는 홈베이커가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는 음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식품 가공. 저는 항상 그 얘기예요. 한식, 양식과 달라요. 우리는 식품 가공이고, 그쵸? 음식 서비스다. 전혀 달라요. 두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두서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거의 가장 음식 서비스와 식품 가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자동화,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져. 그 기계와 인간의 차이점을 보여줘야지. 정성이 좀 들어가고, 두서 있게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포도는 볶아주세요. 건포도는 20도 물에 씻고 씻어요. 체리는 물에 씻은 후에 칼로 자르거나 가위로 자르거나 저는 가위를 권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렌지 필, 체리 6등분이에요. 자른 체리 물로 씻은 건포도 볶은 우유를 럼주에 버무리고 계량 외 강력분 15g을 넣어요. 계량의 강력분 15g을 넣는 이유는 들어가는 이제 부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재료들이 반죽에 떠있을 수 있게끔 밑에 가라앉지 않고 중간중간에 떠있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체리라든지 건포도 같은데 씻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간 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들의 이제 강력분이 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텐이 살짝 생기면서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변리법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변리법이라고 하셨으니까 변리법이죠. 달걀의 흰자 부분대로 나눠주셔야 돼요. 설탕은 A와 B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 A와 B가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으면 그냥 대충 반만 나누시면 돼요. 요건 제가 그냥 임의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 식혜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날 과일 기회가 걸린 거야. 번잡스러운 재료들도 많은데 설탕을 A와 B로 나눈다는 것만 기억해도 대단한 거예요. 몇 그램인지든 생각 안 난다면 그냥 깔끔하게 반반씩 나누세요. 아셨죠? 너무 디테일하게 250, 200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고려해서 한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작업 들어갑니다. 작업 들어갈 때 동시에 두 개 하지 마세요.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먼저 여기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작업 들어가기 전에 작업 들어가기 전에 파운드팬 종이 깔아야죠. 그 전에 5분 펴놔야 되겠죠? 그렇죠? 펴놔야 펴놓고 이제 작업 들어가는 거죠. 호등도 볶아야 되니까 그 전에 켜져 있겠네요. 자, 믹서볼에 마가린 설탕, 소금을 넣고 크림화를 시켜요. 그리고 노른자를 네 번에 나누어 넣으면서 충분히 크림 상태를 만든 후에 바닐라 향을 섞어요. 여기서 요 달걀 노른자를 네 번에 나누어 넣으면서 크림화 시키는 거 마드라 컵케이크 생각하시면서 파운드 케이크 생각하시면서 초코모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크림화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뜨끔뜨끔 하시는 분은 마음 푸세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실습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주지시켜드리고 더 잘하십시오 라는 자원을 나는 거니까 오해 마시고요. 네. 뭐 또 마지막에 수강 후기에 끝 장면 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계속 상기시켜요 뭐 이러시면 하지 마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6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동시에, 시험장에서는 이제 동시에 하셔야 되긴 하는데, 여기서 동시에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정신상하고, 작업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내가 시켜보면, 자, 동시에 하는 거야. 그러면 꼭 있잖아. 어떻게 동시에 하냐면,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두 개 다 보지를 못하잖아. 그치? 이거 우리는 과정을 익히는 건데, 상태를 보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크림화를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십시일반 힘을 보태가지고, 머랭을 만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랭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7번입니다. 여러분들, 버터 스펀지 케이크, 변리법 생각하십니까? 네. 네, 변리법. 그때 섞을 때, 대충 섞었어요. 그거 상기하면서, 자, 보세요. 노른자 반죽에 천천히 한 과일을 집어넣고, 대충 섞어요. 우유를 집어넣고, 대충 섞어요. 찬 우유라고 한다면, 온도를 고려해서 살짝 데우시고요. 저희는, 멸기누유, 실온에 있던 멸기누유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데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머랭 3분의 1 집어넣고 대충 아셨죠? 그 다음에 체질한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를 집어넣고 대충 그 다음에 나머지 머랭을 3번에 나누어 넣으면서 섞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끄러운 반죽을 파운드 반죽처럼 매끄럽게 만들면 안 되고 버터 스펀지 케이크처럼 그냥 균일하게만 섞여요. 그러니까 달걀 흰자 거품이 살아있으면서 재료들이 균일하게만 섞이게 마른 시점 제가 한번 실습하는 과정에서 짚어드리고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운드팬 4개 균일하게 나누어 넣으시는데 이때 풀 때도 약간의 요령이 있습니다. 이 풀 때 달걀을 밑으로 내려가고 죄송합니다. 달걀이 아니라 과일이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풀 때도 과일들이 균일하게 내 팬에 들어가면서 섞일 수 있게끔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굽기는 밑에 165, 155 밑에 철판, 파운드 케이크처럼 철판 받치지 않아요? 그냥 낮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습니다. 165, 155도 35분 경과 후에 그 다음에 160, 170 10분간 착색을 내주고 총 45분 그리고 이렇게 사각으로 위가 터지지 않고 솟아오르지 않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아셨죠? 네. 자근자근하게 작업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